안녕하십니까, 송 소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PD입니다. 오늘은 숲세권에 나와 있어요. 여기가 어딜까요, 소장님? 이제는 자꾸 반대로 저한테 물어보시네. 갑자기 물어보시면 당황해서 제가. 아, 그래요? 제가 보면서 알려드릴게요. 이 집 소개해드릴 건데 오늘은 임대예요. 옵션도 다 갖추어져 있으니까 개인적인 물품만 가지고 오시면 되는 그런 곳이 되겠습니다. 이쪽이 진입로예요. 이쪽에서 이렇게 쭉 들어오면 되고, 보시면은 외부부터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주차장 한 대 주차하실 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앞쪽에는 정원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정원 널찍해요. 네, 널찍하죠. 앞에 데크도 좀 돼 있고요. 네, 일단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빨리 오셔가지고 관리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잘 되어 있고, 옆집 그리고 이쪽으로는 이제 내가 쓸 수 있는 병원 공간,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렇게까지가 경계예요. 요렇게 여기부터는 옆집,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용하는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오, 이 큰 소나무가 이 주택 부지 안에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또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구자읍 행원리예요.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네요. 구자읍 행원리가 이제 성산하고 제주 시내의 중간에서 조금 더 성산 쪽에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인근에 뭐 유명한 거는 행원리가 그 월정리 바로 옆쪽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 월정리 쪽 인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쪽으로 이렇게 텃밭 되어 있고, 디딤석 놔져 있고, 지금 여기가 잔디나 풀들이 정리가 안 돼서 그것만 정리하면 좀 깔끔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옆집에 큰 댕댕이가 한 마리 있어서. 네, 이쪽 정원도 꽤 넓게 돼 있어가지고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돌담 낮게 있지만은 옆집과의 돼 있어서. 네,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겠어요. 일단은 정원이, 그러니까 집이 딱 가운데 앉혀져 있어서 사방팔방으로 정원이 다 있다, 그래서 마당을 사용하시기가 굉장히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완전 바다가 아니고 약간 올라온 곳이라 너무 습하지도 않고 시원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게, 좀 바람이 많이 부는데 꿉꿉한 느낌은 없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내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예. 일단은 방화문에 번호키 잘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내부 모습 이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품 방충망. 방충망 되어 있고요. 아, 머리가 바람에 날려서 엉망이네요. 네네, 멋지십니다. 문색 한짜리 신발장 준비가 되어 있는데 굉장히 키가 높아요. 예, 그래가지고 수납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삼연동 중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들어와서 한 바퀴 삥 돌아볼게요. 아, 이 PD가 한번 삥 돌아봐요. 나까지 돌 필요 없잖아. 네, 여기까지. 이쪽도 보여주시고. 저까지. 이러면 송 소장님이 나오겠죠? 네, 그럼 일단은 제가 들어와서 오른쪽 공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들어와서 오른쪽 공간은 거실입니다. 창이 널찍하게 나 있어요. 네, 이중창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앞쪽으로는 데크가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데크에서도 뭐 다양한 활동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거실의 옵션은 에어컨만 현재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층고가 상당히 높죠? 생각보다. 네, 높아요. 그래서 넓은 느낌을 주는 그런 주택이 되겠습니다. 거실 뒤편으로는 주방입니다. 주방에는 식탁, 전자레인지, 냉장고, 3구짜리 인덕션, 넓은 개수대, 앞에 창문, 싱크대, 장식장. 당신이시니까 뭐 바로 들어오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이거 맛있는 위스키인데. 케이스만 했네요. 그리고 이제 거실과 주방 옆쪽으로는 물부엌도 되어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세탁기 되어 있고 비어 있는 공간이에요. 나머지 집기들을 채우시면 좋겠죠? 건조기 같은 거. 건조기 뭐 창고 뭐 널찍하게 쓰시기 좋겠어요. 네. 그럼 일단 들어와서 오른쪽 공간은 다 봤고 여기는 이제 정면 공간인데 정면 공간은 이렇게 데크로 나갈 수 있는 입구처럼 되어 있어요. 근데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으실 것 같아요. 여기다 티테이블 놓으시면 약간의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게요. 여기 좀 위를 막아놓으면은 좀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타프 같은 것만 좀 치셔도 좋지 않을까 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들어와서 왼쪽 공간은 세 군데예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 방입니다. 이게 1층 안방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네. 일단 화장실은 1층에, 안 딸려있지만. 네, 1층에는 방이 하나예요. 네, 방이 하나인데 깔끔하게 잘 준비가 되어 있고 창도 굉장히 큰 이중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데크가 있어요. 그래서 이쪽도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다시 쳐야지. 이거 자꾸 보여달라고 하시니까 보여드립니다. 테레비, 테레비다이, 침대 옵션 되어 있고 제습기, 문 네 칸짜리 붙박이장도 설치가 되어 있는데 여기가 층고가 높아서 확실히 수납은 좀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큼직큼직해요. 창문, 뭐 붙박이 다 큼직큼직해요.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공간은 욕실입니다. 욕조랑 1층에는 욕조가 있고요. 세면대, 변기, 거울 달린 수납장, 환기창도 이중창으로 나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럼 1층 다 봤죠? 네. 2층 올라가 볼게요. 2층 올라가는 계단은 이렇게 카펫으로 되어 있어요. 약간 호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렇게 되어 있고 이쪽은 이제 계단 밑을 활용한 창고 공간 한번 비춰주세요.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수납을 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보일러실도 있고요. 네, 그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올라가 볼게요. 네, 2층 올라가는 계단도 굉장히 높고 네, 답답하지 않게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계단이 확실히 다른 나무 계단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 드는 그런 계단이네요. 딱딱하지 않아서. 네, 올라왔습니다. 한 바퀴 삥 돌아서 보여주세요. 자, 공간도 있고 여기는 창문이 전체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소장님. 네, 그리고 이중창으로 되어 있어서 지금 밖에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바람 소리가 전혀 하나도 안 들려요. 이렇게 돌면서 하나씩 볼게요. 일단 이쪽은 작은 베란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버님들의 공간으로? 그렇죠, 담배 피시기 딱 좋은 그런 자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렇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네요. 소파 하나 놓고 이렇게 쉬실 수 있는 공간 되어 있습니다. 2층에 첫 번째 방입니다. 이 집의 두 번째 방이고요. 사이즈는 큽니다. 환기창이 많아서 네. 조금만 관리하시면 여기는 시원하게 에어컨 거의 필요 없을 만큼 네. 나가볼까요? 아우, 바람에 다 날아갔나 봐. 이거 빨리 누가 오셔가지고 이거 정리를 좀 해주셔야지. 아무래도 아무도 안 계셔가지고. 네, 현재 비어있는 상태다 보니까 빨리 와서 관리해 주실 분을 찾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네. 이렇게 또 야외도 삥 돌려서 한번 보여주세요. 소나무 숲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바다는 안 보이지만 조용하게 한적하게 숲세권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새소리가 어우 장난 아니겠습니다. 네. 자체가 높아가지고 집 자체가 조용하니 살기 괜찮을 것 같습니다. 들어가시죠. 네. 자, 그럼 이제 거실이 아니죠. 방의 베란다 확인을 해봤고요. 다른 공간도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꽤 많네요. 그러니까요. 다들 꽤 많아서 잘 닫아놓겠습니다. 자, 나가서
두 군데 공간이 있죠? 이쪽부터 네. 볼게요. 세 번째 방.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가 1층 방하고 구조가 똑같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베란다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도 붙박이장이 문 네 칸짜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단열이 잘 되겠어요. 이중창이라 가지고 소리도 안 들리고 확실히 네 좋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공간 욕실이죠. 여기는 욕조가 없고 샤워부스가 되어 있습니다. 환기창 잘 되어 있고요. 좀 지금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지저분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청소만 좀 하시면 깔끔한 상태를 유지하실 수 있을 그런 주택으로 보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매물 정리 한번 해볼까요? 구좌읍 행원리가 되겠고요. 토지 면적은 524제곱미터, 159평입니다. 지목, 대지, 용도지역,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 용적률 80%, 건축면적은 116.08제곱미터, 35평짜리 주택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 2층 구조로 되어 있고요. 주차장 1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즉시 입주 가능하시고 관리비는 따로 없고요. 2017년 8월에 건축이 되었습니다. 조용한 숲세권에 위치하고 있고요. 거실 기준으로 남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로 건축이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버스 정류장이 걸어서 4분이니까 좀 걸어가시면 버스를 타실 수는 있어요. 가까운 바닷가인 월정 해수욕장이 차로 7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있고요. 하나로마트는 차로 10분 정도 걸리고 구좌읍사무소는 차로 11분 정도 걸립니다. 가까운 초등학교인 구좌중앙초등학교가 차로 5분이면 가실 수 있고 여기 행원리에는 폴로경기장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가 차로 2분 거리에 가깝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항에서는 차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에 위치를 하고 있네요. 자, 매물평을 잠깐 좀 해보면 여러분이 영상에서 조금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지저분하게 느끼실 수는 있는데 그건 청소만 하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어쨌든 가전과 가구 쓰실 수 있는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 뭐 풀옵션까지는 아니어도 반옵션 주택이기 때문에 개인 집기만 가지고 오셔가지고 충분히 1년을 사실 수가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한번 잘 꾸며보시면 깔끔하게 나만의 1년살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더 자세한 궁금증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 송 소장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 송 소장이 아주 성심성의껏 친절하게 여러분들에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에 위치한 단독주택 1년살이 연쇄 매물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